관성보살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시간을 내었습니다.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곳 비우디 세계명상센터인 케이브타 빌리지의 해변도량에서 새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금강경 수행 및 참선 수련입니다. 금강경 수행 및 참선 수련. 예, 시간은 양력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. 장소는 해변도량 5층 컴법당인 대광전입니다. 해변도량의 5층 컴법당에는 고구려 관세음보살인 대광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.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위풍당당한 대광관세음보살님을 직접 친견하면서 수행한다면 분명히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철야 수행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저녁 예불 및 저의 참선 지도가 있습니다. 끝부분에 질의응답 Q&A 시간도 갖겠습니다. 10시 반에서 11시까지는 대광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금강경 듣기 명상을 하겠습니다. 천천히 포행하면서 하는 특별한 명상이 될 것입니다. 그 뒤 20분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 1시 20분 사이에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이 있겠습니다. 그 뒤 20분 쉬었다가 1시 40분부터 2시 40분 사이에는 금강경을 들으면서 금강경 개인 사경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사경 용지는 오실 때마다 드리는데 완성이 되면 산중절 평화성취 대화불 몸속법당의 복장물로 모셔드리겠습니다. 이쯤 하면 특별한 부처님 가피, 특별한 금강경 가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 그 뒤 10분 쉬었다가 2시 50분부터 4시까지 빠른 금강경 독송 및 새벽 예불 올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제가 좀 소상하게 스케줄을 말씀드렸습니다. 금강경 수행 및 참선 수련, 유익하고 재미있을 것 같지요? 예, 꼭 그렇도록 애쓰겠습니다.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 여러분, 수행하면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. 꼭 한번 시간을 내보시길 바랍니다. 멀리 계신 분들은 미리 오셔서 쉴 수 있는 방을 배정받으시면 됩니다. 그런데 공양만큼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. 매월 셋째 주 토요일 9시부터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 수련 시간입니다. 오실 여건이 안 되면 이 시간에 집에서라도 수행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첫 수행은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9시입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예, 이만 마치겠습니다. 관세음보살.